주무립수어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까입니다. 네 석소바이떼. 자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다섯 개 단어 어떻게 읽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어디서 구분되나요? 여기에서 요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보통 한국 분들, 보통 외국인들이 캄보디아 배울 때 저런 거 보면은 뽀 더하기 쓰라 네. 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뽀 네. 더하기 쓰라 아가 아니라 저거는 요의 흔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먼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 단어는 요 두 음절이 겹쳐진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앞에가 이게 뭐예요? 만. 만. 네. 만. 네. 버 어 니은인데 이 니은은 보통 니은이 아니라 콧소리가 나는 니은이에요. 뭐라고요? 만. 네. 확실히 다르지요. 자, 발음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까니까 선생님이 말한 이거랑 뭐 좀 짧게 할까요? 네. 네. 비교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만. 이거는? 만. 오, 정말로 비슷한데 번, 만, 만 콧소리를 잔뜩 넣어주는 만. 네,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잘 알아요. 뭐였습니까? 쪼울. 쪼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변신 합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이 뉴어 밑에 있는 이 나이키 거꾸로 된 모양이 사라져요. 어? 정말 그러네요?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네. 겹쳐졌을 때, 빠졌을 때, 겹쳐졌을 때, 빠졌을 때. 자, 그래서 이거는 번쪼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번은 콧소리, 번은 콧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어민의 발음으로 두 번 읽어주세요. 만쪼울. 뭐라고요? 만쪼울. 네. 번쪼울의 뜻이 뭘까? 안에 넣다. 아 그래요. 넣다.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안에 넣다. 조금 천천히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쪼울은 들어가다예요. 네. 근데 번 이러한 접두사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게 하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동사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깐 책을 보시면은요 조그만 글자로 있어요. 보통 접두사 삽입사가 들어간 말들. 근데 이 접두사 삽입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동사를 사동사로 만들거나 피동사로 만들거나 이러한 다양한 문법적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쪼울이 그냥 들어가다 였는데 번쪼울 하면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넣다, 집어넣다, 영어의 insert 네. 이 정도의 뜻의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요 직접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캄보디아 사람들은 보통 번쪼울을 어떤 상황에서 써요? 번쪼울로이. 어? 돈이라는 말을 넣네요. 네. 돈을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번쪼울로이 뚜루쌈. 아 뚜루쌈 너무 어려운데 네. 이게 바로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휴대폰. 아, 뚜루싸 휴대폰. 그냥 전화기. 네, 전화기. 전화기. 캄보디아에서는 이 전화기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처럼 매월 이 고지서가 고지서가 나와서 우리가 돈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선불식 충전 구조예요. 그래서 선불로 먼저 돈을 넣는 거를 캄보디아 말로 번쪼울 로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있네요. 충전도 네, 번쪼울 네. 쓰지요? 네. 뭐라고 하나요? 번쪼울 터머 뚜루쌈. 똑같이 번쪼울 똑같은데 이번엔 로이가 아니라 터머. 트모를 써볼게요. 트모는 원래 돌멩인데요. 네. 캄보디아 사람들은 배터리로 이해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충전하다 번쪼울 터머 뚜루쌈 이렇게 말한대요. 번쪼울이라는 말 잘 기억해주세요. 집어넣다라고 하는 말 잘 안 쓸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씁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아이고 또 복잡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을 그려드린다면은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뭐가 조합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some 이거는 로압인데 네. 그렇지 않지요. 써의 영향으로 얘는 랍.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랍. 먼저 이것만 읽어주세요. 뭐예요? some 랍. some 랍. 합쳐보면은 딱 실제로 왼쪽에 있는 글자 모양이 됐지요. some 랍. some 랍의 뜻이 뭡니까? 죽이다. 죽이다. 어 무시무시한 죽이다. 단어네요. 썸랍을 알기 전에 요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단어는요 겹쳐져 있는 음절이에요. 네, 자음이 겹쳐져 있는 음절인데 뭐라고 읽어지나요? 슬랍. 슬랍 뜻은요? 죽다. 아, 딱 봐도 이 썸랍이라고 하는 자 발음도 쓸게요. 이 썸랍이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단어가 슬랍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까 책을 보시면은요. 아이고. 네. 책을 보시면은요. 삽입사가 들어간 말. 한국어에서는 접두사 이런 말은 국어 시간에 좀 배워봐서 이해가 되는데 삽입사. 캄보디아어에서는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다. 슬랍에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가서 슬랍이 아니라 썸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죽이다가 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문법들까지는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충 감만 잡으세요. 감만 잡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가 국어 선생님들이 아닌 이상 죽다가 죽이다가 되고 이것은 사동사 사동 접사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죽이다는 죽다에서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썸랍 슬랍.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응용해 보지요. 뭘 죽이나요? 캄보디아에서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메록. 메록. 메록은 병균. 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합쳐서 하면은 소독하다예요. 캄보디아 말로 소독하다, 썸랍, 메록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소독약, 썸탐, 썸랍, 메록. 네,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소독약 네. 이렇게 말하면 앞에다가 트남이라는 말을 써서 뭐라고요? 트남, 썸랍, 메록. 트남, 썸랍, 메록 이렇게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요것. 이거는 러증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것이 조합이 됐는지 한번 하나씩 따져보면은 뭐예요? some 이거는 로압이지만 랍 랍이라고 써의 영향으로 소리 단계의 네. 법칙 그래서 뭐라고 읽어지나요? some 랍 some 랍 some 랍 some 랍 썸랍은 문법적인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for라고 해석을 네. 될 수 있는 뭐뭐를 위해 또는 뭐뭐한테 이런 말로 외워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썸랍 다음 볼까요? 네 여기서 콱 칸이 막히는 게 아, 이 증이 뭐였지? 네. 자 복습해볼게요. 이 증 찾아주세요. 어디 있나요? 증 터. 네. 터. 맞지요. 이 증이 뭔지 기억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요. 요거죠. 네. 이거 맞지요. 네. 터. 그러면은 맞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 선. 타. 끼어. 아, 끼어. 아니면 여기까지 합쳐서 아끼어는 건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선타끼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겹쳐지니까. 네. 뭐라고요? 선타끼어. 아, 특히 캄보디아 여행하실 때 선타끼어 이 말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선타끼어가 뭔데요? 호텔. 호텔. 아, 영어 비슷하게 쓰기도 하는데 네. 오타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 오타일. 네, 오타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타끼어라고도 하는데 네, 선타끼어. 근데 선타끼어 보통 캄보디아에서 선타끼어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약 20달러에서 뭐 비싼 거는 뭐 300달러, 200달러 가겠지만 네네. 보통 호텔들은요. 한 뭐 60, 70불 요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요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쫄친함 때 우리 그 장모님 댁 가족들과 싱가포르 여행을 네네. 갔다 왔어요. 네. 너무나도 좋고 깨끗한 선진국인데 플라이나 비싸요. 플라이폰만 제가 묵었던 산타키어 얘기를 할게요. 저는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에서 묵었습니다. 한 시내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려면 택시 타고 15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됐어요. 네, 그런 호텔 하루에 미국 달러로 100달러예요. 네. 플라이나. 그런데 제가 특별 할인가로 30%를 할인해서 70달러에 묵었어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싱가포르에서 제일 싼 거. 물론 뭐 차이나타운 이런 곳에서는 훨씬 더 싼 곳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비쌌어요. 캄보디아에서 70달러면은요. 정말로 궁궐 같은 네. 커다란 호텔에서 잘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의 70달러는 정말로 코딱지만한 방이었어요. 너무너무 작았어요. 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호텔이 비싸다면은 산타키어에서 자기보다는 여기에서 자야겠네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썸네.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음절 겹치기, 겹침 음절 이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배웠던 이 겹침 음절입니다. 네. 푸테아라고 읽어줬네요. 네. 푸테아. 아래에 있는 거는 썸낙. 썸낙. 푸테아 썸낙은요. 호텔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푸테아 썸낙 게스트하우스는 대략 얼마 정도 하지요? 제일 싼 게 5달러짜리도 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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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 15달러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17년의 물가입니다.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다섯 개의 이 단어 다시 한번 읽어주고 뜻까지 생각해 볼게요. 뭐였죠? 네. 만져올. 자 집어넣다. 썸랍. 죽이다. 썸랍. 뭐뭐를 위해서. 산타키어. 호텔. 푸테아 썸랍. 게스트하우스. 이 다섯 개 중에 이거 두 개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썸랍. 썸랍. 다시 해주세요. 썸랍. 썸랍.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썸랍 중간에 세는 발음을 써드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다는 썸랍 이렇게 말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리플리요.